네, 안녕하세요. 독주회로는 정말 오랜만에 찾아뵙는데요. 2022년 네트워크 시리즈로 찾아뵙게 된 바이올리니스트 장유진입니다. 사실 금호아트홀 연주는 정말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금호 솔로이스트나 실레아 그리고 칼라치스틴 콜텟으로 자주 찾아뵀었는데요. 독주회로는 정말 오랜만이라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제가 2020년 9월부터 이스트만 학교에서 이제 티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티칭도 하면서 또 미국에서도 최근에는 말보로 페스티벌 이제 스트링 콜텟으로 해서 투어를 다녔고요. 마지막으로 웨스트체스터 심포니랑 협연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사실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고 제가 저만의 이렇게 스튜디오를 꾸려서 이렇게 저만의 학생을 이렇게 티칭하는 건 처음이라 이렇게 힘든 면도 있고 쉽지만은 않지만 되게 뿌듯하고 또 학생들이 이렇게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같이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 제안을 주셨을 때는 많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뭐 브람스나 슈만의 페어링 아니면 바르톡 슈만 평소에 제가 좀 깊게 알아가고 싶었던 작곡가들을 페어링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지만 제가 평소에는 이렇게 고전부터 현대까지 많은 작곡가들을 이렇게 페어링 시키고 좀 숨겨져 있는 곡들을 찾아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래밍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저에게 네트워크라는 팀을 주시니까 조금 더 깊게 작곡가를 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브람스 바이올린 소나타의 전곡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했습니다. 브람스의 곡들을 최근에 좀 이제 챔버 뮤직 곡들로 접하게 될 기회가 많았어요. 솔로이스트에서도 피아노 콜텟을 연주했었고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연주 여행을 많이 못 다니고 이스트만 학교에서 티칭을 하면서 만난 동료들과 피아노 콜텟 연주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저희가 브람스 전곡을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세 개밖에 없지만 그러면서 평소에 좀 무겁고 아직은 너무 어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접근하기가 좀 힘들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알면 알수록 또 무섭지 않고 무겁지 않은 작곡가라는 걸 알게 되면서 조금 흥미가 생겼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브람스 바이올린 소나타를 정말 좀 제대로 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이번에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하게 됐습니다. 브람스 소나타는 사실 워낙 3번이 유명하기도 하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쯤인가요? 처음 배운 소나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때는 브람스 곡이 좀 화려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했던 것 같아요. 드라마틱하고 로맨틱하고 좀 소리도 두껍게 내야 되고 좀 무겁고 벅차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다시 준비를 해가면서 브람스가 10년에 걸쳐서 브람스 소나타 3개를 작곡했는데요. 그 브람스 인생과 그때 환경과 그때 감정들이 굉장히 많이 다르게 담겨 있더라고요. 1번은 1번대로 바이올린 콘체르토로 성공적으로 끝내고 가장 이제 자신감이 좀 넘치기도 하고 좀 느긋하고 나른하고 그래도 좀 편안했던 인생 생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있고 2번은 이제 정말 인생에서 친구들도 많고 가장 브람스가 좀 행복했던 시기 그리고 이제 3번은 2번과 몇 년 차이는 나지 않지만 브람스의 친구들이 좀 아프기 시작하고 좀 병으로 돌아가시기도 하고 이러면서 가장 인생의 굴곡이 좀 많았고 좀 체념하는 듯한 격렬한 좀 인생의 굴곡이 좀 더 들어가 있다는 해석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같이 브람스 하면 좀 건강하고 묵직하고 무겁고 이렇게만 해서 벅차다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훨씬 더 좀 서정적이고 조금 더 쓸쓸하고 좀 외롭다고 느낄 때도 있고 조금 더 감정이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브람스가 워낙 완벽주의자고 화성의 진행이나 곡의 구조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완벽하게 짜여져 있어서 좀 이론적으로 들어갔던 것 같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래서 벅차다고 느꼈던 것 같은데 이걸 감정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표현할 수 있는 폭이 좀 넓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재밌게 기대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트워크의 시리즈로 스페셜 큐레이터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 기대되고요. 7월 28일 8시 금호와 돌 연세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많이 찾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